어깨, 어깨. 형, 이 비를 우리 열정을 식힐 수 없어요.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. 아, 그 뒷말도 해주셔야죠. 뒤가 생각이. 야, 조심해. 자, 조심히 있어. 멀리. 아니, 타고 가야 제가 좀 귀찮아질 것 같아. 우리 하였어. 아, 한 바퀴만 한다. 네, 자, 성준 씨가 출발 할게요. 지금 내리는 이 비는 비가 아니야. 시루지 눈물이다. 지훈이의 눈물이 벌써 당이 됐어요. 울지 마라. 지훈아 울지 마라. 당이 됐어요. 됐어요. 저희 그러면 지금 네. 자리를 좀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 될 거거든요. 자리 바꿔가면서. 예. 자 자리에 앉으세요. 자, 선생님 저 몇 번인데? 너무 작아. 잡아줄게. 빨리 갑시다. 자 지금 역풍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수고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파이팅. 어, 좋습니다. 예. 조합시다. 끝까지 조합합시다. 얼레리 얼레리 자 고! 조정 예상됩니다. 정영도 씨 타시고 어 제가 수족사요? 아니요 바우사이드. 정영도 씨 같은 경우는 손목이 아프셔가지고 분쇄를 못하겠더라고요. 바우사이드를 다시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자리 위치를 고민을 하고 있고. 여러분 변명입니다.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. 그냥 어?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치구는 갑자기 꼭 어텐션 하시고 여지껏 중에 제일 느낌도 좋았고 시간도 구간기록도 제일 빨랐어요. 환장합니다.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20에서 60mm가량 내립니다. 대기 씨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 능력도 많이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팀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손으로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손 다치면 큰 일 나거든요. 정준하 씨, 2000m를 그 팔로 캐치 잡으면서 못 내려오거든요? 네. 그러니까 다리를 먼저 거친 다음에 다리 밀고 나서 밀고 나셨죠? 네. 아니, 지금 네. 자세가 신경이 나다 여기가 너무. 무섭죠? 아, 진짜 세요, 진짜. 정준하 씨가 지금 물 무서워하시는데 또 맨 앞다리 타셔가지고 되게 무서우시죠? 아, 감사합니다!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금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오늘도 새롭게 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. 어 근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정현도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체력이 가장 많이 떨어져가지고요. 체력을 올리지 않는 한 지금 이 조정 경기 2kg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가. 방금 시작 중에 이따가 내려와서 자리를 한번 다리 좀 바꿔볼게요. 손이 물에 하나도 안 걸려요. 힘만 주시면 지금 최고예요, 최고. 편 양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.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잘 맞춰서 타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타는데 그 동력을 배에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에 지금 아직까지 힘을 전혀 전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팀의 보탬은 보탬까지는 안 되고 그냥 흘러가는 경기. 맞춰서!
3,000m